이것도 피해 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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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 전화할 때 서반에서 친구가 고치라고 추천해줬는데 예. 이젠 점심 먹을 때마다 여진 친구랑 같이 봐요. 저희 둘 다 해물님 팬입니다. 아 예? 아 롤할 때 화만 내서 친구가 고치라고 내 방송을 추천해줬는데 이젠 점심 먹을 때마다 여진 친구? 여친 친구랑 왜 보세요? 그런 용도로 쓰지 말길 바랍니다. 여친이랑 보세요. 아 여자친구요? 아 여자친구 여진 친구라 그래서 아 여친 친구 오타구나라고 생각했네요. 아예 진 자체가 오타였구나. 어 진? 하늘에 계신가? 저 친구가 왜 여자친구를 여진 친구라고 불렀지? 왜 진이 오타가 났지? 하늘에 계신가? 뭔가 복선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승리를 성물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해물님 여자친구분이랑은 잘 사귀고 계신가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사귀고 있는지. 어 여보세요? 어 하이. 어 하이. 뭐 하셈? 어 아, 우리 잘 사귀고 있니? 어, 잘 사귀고 있죠. 아, 그랬어? 아, 시청자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아, 또 나만의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의 아. 의견도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화했지? 누가 물어봤어? 왜? 말하면 알아? 아, 이렇게 말하면 되지. 여자친구한테 다정하게. 잠시만요, 진짜 오빠 찾아볼게. 아, 임수빈 씨, 임수빈. 임수빈 씨? 어, 근데 이름이 여자 같은데? 어, 여자시네? 여자친구 없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셨나? 어? 아이 은채야 어? 너 날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니야? 뭘 구속해. 오빠가 맨날 나 집착하잖아. 아 그랬어? 오빠 이제 갈 시간이야. 안녕. 안녕. 어? 어? 안녕. 아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집에서 착하게 게임하기 때문에 아, 집착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다. 이렇게 방문을 받았어야 그렇게 작품을 꺼낼 수 있겠나. 야, 흠친 두들겨 팼다. 신발부터 사야 될 듯? 고양이도 장하시는 고양이 같이 좀 귀여우니까 좋았다. 어, 뭐라고요? 궁킬땅만은 오케이. 난 바로 이런 열정에 오케이. 어, 큰일 뻔했어요. 두부가 근처에 있을 줄은. 살짝 반전 갖고 와도 돼. 아, 너 뭐해? 아, 좀 아쉬운데 리셋 더블 킬인데. 아, 우리 큰 아빠 닮았으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자. 오케이. 리신이 3킬을 돼서 이러서 기분 좋겠다. 여기 와서 인생이 바뀌었구만. 바텀은 기회의 땅이다 친구야. 오케이 구. 근데 이 친구 진짜 못 맞춘다. 모르가나. 나랑 럭스랑 큐 맞은 거 한 번도 없지 않나? 오! 와! 레벨업! 나도 6레벨!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다!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야! 뭐야! 방금 왜 안 맞았어? 맞아주면은 안 뚫고 들어가? 3명 맞으면 끝나는 거야? 오! 죽기 전까지 말이야. 와! 아! 진짜 이건 나라 탓이다. 진짜 나 예비군 민방위 계속 가서 총 쏘고 싶은데 계속 전자로 해가지고 그거 아 대체돼가지고 아 진이 녹슬어 버렸다. 아 이건 나라 탓이다. 아 아이템을 애매하게 사네. 이거 사면 어떻지?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그래 곡괭이로 가자. 곡괭이가 진짜 귀여워. 곡괭이 그렇지. 곡괭이가 진짜 귀여운 친구야. 어? 인벤창에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단 말이지. 어, 저 친구 진짜 큐 못 맞춘다. 럭스 저 친구. 아 모르가나 저 친구. 또 근데 또 어떤 반전이 또 기다릴지 몰라. 조심해야 돼. 궁극기 있긴 한데
아 몰라 그거 누가 맞습니까? 이건 이것도 피해 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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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노렸지. 이것이 바로 민방위의 센스라고. 예비군이었다면 사격은 잘하겠지만 이 정도 센스도 없겠지. 이것이 바로 명.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야 평타가 얼마나 약한 거야. 진이 녀석 뭐야 왜 실망시켜. 평소 목소리는 뭔가요? 이겁니다. 조금 어스키한 편이죠. 가자 미니언들아. 막자 막아 까비. 저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야 되네. 그래도 대대님 와주셨으니까 대접은 해드려야지. 아이고 위기다. 살았다. 아 날렵하다. 오 뭐야. 오 잘하는데. 아 아쉽다. 제드 궁극기 평탄방만 혹시 모르니까 평탄방 킹고야 대대님. 제드 문신에 문제가 있구만. 이거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이 녀석들아, 어? 이 자식들. 의상 그리고 약간의 분자. 이상하게 게임이 잘 되네. 하나 방심은 하지 말자. 바텀 1차 밀어야겠다. 다 위에 있구만. 아, 오케이 혼자 먹었다. 아, 러시님 미안하오. 빵야, 의리 게임. 의리하구만, 자네들. 야 이거 뭐야? 파생! 어차피 죽는 거라면 같이 죽어야지, 성아! 야, 시기카미! 궁극기를 쏘려고 해! 용서할 수 없다. 개고. 형, 이 스킬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개만 올렸잖아. 거의 안 쓰려고. 자주 쓸 거였으면은 여러 개 올렸겠지. 관심 받기라고, 이 스킬은 나한테. 와, 잘 피해. 나이스. 하지만 죽음은 못 피해. 그분 잡았으니까 바로 용가리 먹읍시다 친구들. 아 이건 죽었다. 풀이 없었구나. 허나 이렐리아가 나한테 스킬 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도. 오구 런더리 개꿀 한입에 삼켰구만. 가라. 제드가 궁극기가 없네. 안 좋다. 아 그거 아닌데. 아이고 더 뺐어야 돼. 럭스랑 아예 럭스가 이니시를 열었을 때 트런들이 뒤로 돌았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돌았다. 가라. 이제 대장 시켜드리지. 자 응원 충분했다. 내가 잡을 수밖에 없어. 이건 나의 영혼과 함께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지. 약간 야 갈라서 이건 안돼. 헤어져야 돼. 그렇지. 그래 한 명이라도 살아. 와 이래리 너무 세다. 조심해야겠다. 야 에이!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케이! 네, 쟤님 어땠습니까? 저의 서포팅!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함? 버스 감사해요. 난 초월을 이루게 멀려. 멈출 때 누굴 해치지 않는다. 아, 덫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상대 케이틀린은 덫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이라서 더 비교가 되나봐. 다른 캐릭이면 몰라도 또 케이틀린과 비교가 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좀 답답함을 호소하진다. 또 통증까지 호소하면 안 되지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저 덫 될 때마다 쓰겠습니다. 또 엄마가 저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저를 또 여러분께서 다른 또 덫을 잘 쓰는 원딜들과 비교하시니까 제가 최소한의 것은 하겠습니다. 자, 됐다. 덕기덕 쿵덕. 일단 궁극기술 각은 아니고 자 이제 리진이 오려고 할 때 이때 빠생 빠생 막타 개. 아, 그동안을 위해서 궁극기를 못 맞추는 척을 하고 있었지. 이거나 먹어라 이놈. 더 못 들어오겠지. 짤씨가 치라피 잠깐만 힐. 아 이거 오케이 끊어먹으셈. 더블피시 잡았음. 개구 도미니큐 잘하고 싶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DF 대검까지. 해물님 혹시 밖에서 예. 만나면 사인받고 사진 찍어도 되나요? 해물님이 여친이랑 고기 먹고 있어도 사인 사진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르는 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만나셔도 그리고 제가 고기를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구분이 안 돼. 배가 항시 나와있어서 24시간 항상 고기 먹은 배거든요. 요즘에 상황이 그래서 제가 헬스에 성공하고 옛날에 몸매를 되찾으면 그때는 알아봐주세요. 지금은 안됩니다. 이 녀석이 럼블피쉬 엉덩이 대! 이 녀석이 가위! 오케이 개구! 오케이! 좋아! 그냥 잘하고 싶다님 그거 왜 물어보세요? 저 혹시 목격한 적이 계신가요? 갈팡질팡 하셨는데 아 해물님이 부담스러워하시겠지? 다음에 방송에서 물어보고 받아야겠다 이렇게 사셨나? 해물님 사인과 예. 사진이 유니크템이라고 들어서 가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만나게 된다면 인사만 하겠습니다. 빠생. 아 근데 저 아닐 거예요. 저 못 알아보실 텐데 목소리로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보실 텐데 제가 목소리를 막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고 아이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게이득 봤어요 빠생 이러고 다니진 않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하는 그 용어들을 남발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해물이 형 뭐 배달비가 6,000원이라고 딱 할 때 세상에 마상에 그렇게 비싸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방송하면서 살진 않아서 아 대회씨 방송 부탁합니다. 아하이 대회씨께서 3연승 축하한다시며 3만 도대를 감사합니다. 대회씨 고맙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 럭스님 주셨나? 아 맞네 저 이제 나도 럭스님 잘 줬다. 어? 이렇게 또 이렇게 별풍선 청개 감사합니다. 떳지님 킬당 아니 궁당이었나? 킬당이었나? 아 떳지씨께서 아 킬당이었다. 떳지씨께서 10킬 빠생 하시며 1000개의 별풍선을 이건 불러야지. 이건 안 부를 수 없지. 아, 듀엣으로. 이건 저 듀엣으로 불러야지.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라 하이 떳지